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밖에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야외로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핫셀 바디 몇 개, 네 가지 정도가 좀 있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 특히 플렉스 바디를 한번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보시기에 오른쪽, 제가 보기에는 왼쪽인데, 여기에 플렉스 바디에 지금 50mm 렌즈를 꼽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07X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907X 최근에 이제 이게 1억 화소짜리 100C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는 50C인데 이 2죠, 두 번째 거.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503CX입니다. CX 앞에 렌즈는 마이크로 그 120mm가 지금 꼽혀 있고요. PME5가 지금 앞에 뷰파인더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X2D입니다. 101억 화소. 그리고 앞에 렌즈는 250mm 그 니시 반사 렌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핫셀의 그 바디들이고요. 뭐 다른 거는 다잘 아실 건데, 907X는 요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디션이 있고, 에디션도 다시 두 종류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발매된 게요 907X 50주년 에디션이 요 바디입니다. 이 바디는 특징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요 무슨 글이 적혀 있냐면, 바로 온더문 1969년, 그러니까 1969년도에 루이 암스트롱이 그달 착륙을 할때 사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촬영했던 그 카메라가 핫셀 브라더입니다. 핫셀 브라더. 그래서 이제 핫셀 브라더가 말 그대로 떴죠. 근데 이 핫셀 브라더가 1969년 기념해서 2019년에 이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디를 만들어서 발매가 됐고요. 907X로 명명이 됐고, 지금 이제 이 바디는 전 세계 2000대의 에디션 중에 하나입니다. 에디션과 일반 카메라의 차이는요, 일단 요 앞에 있는 요 글씨가 조금 다릅니다. 핫셀 브라더의 글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깥에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503처럼 이렇게 크롭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 바디는 검은색 그 블랙 크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보신 요 문구가 여기에는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긴 한데,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출시될 때요 손잡이가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요 바디가 그 당시에 한제 생각엔 한1500 정도를 바디만 포함해서 렌즈 빼고요. 한1500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7X 아주 유명한, 지금 907X 앞에 붙어 있는 이 렌즈는, 뭐 앞에 이거는 필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렌즈는 펜타콘 29mm 짜리입니다. 펜타콘 29mm. 펜타콘 29mm인데 이 렌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로 치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 렌즈 가격대에 비해서 렌즈 성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쓰고, 거의 뭐 붙박이로 그냥 28mm 요 붙여서 사진 촬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장노출용으로 많이 썼죠. 제가 핫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노출 때문입니다. 장노출을 찍게 되면 핫셀 쪽은 이 907이라든지 X2D라든지 이쪽은 1시간까지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시간까지 세팅이 되고요. 또 라이카는 한 30분 정도까지가 이제 노출, 장노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라이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30분을 찍으면 3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노이즈 인덕션에서, 리덕션에서 그 노이즈를 감소하는 게 찍은 시간만큼 걸립니다. 10초 찍으면 10초만큼 걸리고요. 그런데 여기 핫셀은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시간 찍고 나면 바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아주 뛰어난 기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장노출 이런 거는 좀 특화돼서 좀 찍긴 한데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이제 앞에 ND 필터를 저는 많이 찍을 때는 32,000까지도 ND를 끼우기도 하는데 32,000을 끼우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핫셀이나 라이카는요 이렇게 노출을 한 시간 이렇게 조절을 따다다다 올리면요 초점 밝아지는 쉽게 말하면 ND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빛을 보여줍니다. 노출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 보여주는 그 노출에 맞춰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도 되고 30분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이 장노출에 아주 특화된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제가 핫셀을 선택하게 됐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핫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907X 굉장히 좋은 바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S2D가 1억 화소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요걸 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계륵이 된 거죠. 이걸 처분할까 어쩔까 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503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플렉스 바디에 디지털 백으로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요 여러 가지로 이거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팔진 않고 계속 지금 제가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일단 이 디지털 백을 이 503에 붙였을 때 이 라이브 뷰가 됩니다. 라이브 뷰. 플렉스 바디도 마찬가지고요. 라이브 뷰가 돼야 화면을 보고 우리가 초점을 잡고 셔터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필름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조금 이제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이 핫셀 바디를 다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제 페이지 1이죠. 페이지 1에서 나온 게 이제 P45, P30부터 25, P65 이런 게 있는데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P45 플러스가 붙어야 장노출이 좀 가능합니다. 플러스가 없으면 장노출이 좀 어렵고요. 플러스가 붙은 그 바디를 P45 플러스로 제가 써봤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핫셀은 중형 크롭이라고 하죠. 중형 크롭. 우리가 보통 6 곱하기 6, 원래 503이 6 곱하기 6인데 6 곱하기 6이 기본 딱 그 털이라면 핫셀의 디지털 백은 S2D도 마찬가지고요.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4433이니까 4.4cm 44mm, 33mm, 4:3으로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조금 6.45 느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6.45. 3으로 나누면 대략 3으로 나누면 2:1. 하여튼 6.45 느낌 비슷하게 잘리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중형 크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핫셀은. 그래서 그게 조금 핫셀을 조금 안 좋아하게 하는 분들은 크롭이라서 별로 안 좋다. 차라리 판형이 큰 페이지 1을 쓰긴 낫겠다. 페이지 1은 조금 그 판형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좀 쓰긴 한데 문제는 이 핫셀 바디에는 그래도 핫셀 디지털 백이 훨씬 더 용이하고 에러가 나는 것도 좀 적고 에러가 나긴 하죠. 나는데 어쨌든 에러가 나는 것도 좀 적고 P45나 이쪽 페이지 1은 에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찍다가 짜증이 나서 결국 다 폐기 처분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저는 디지털 백으로 여러 가지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503에 디지털 백을 붙였을 때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지 라이브 뷰하는 과정. 왜냐하면 실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플렉스 바디에 사용하는 거는 제가 플렉스 바디를 구매를 한 이후에 검색을 해봐도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나오는 유튜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백을 이제 503에다가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디지털 백을 딱 장착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 모습을 딱 누르면 카메라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에 503CW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일단 체크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앞쪽에 보면 요 앞에 셔터를 B로 만듭니다. B 셔터를 만듭니다. B 셔터. 자세히 보시면 B 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B 셔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 이제 똑같이 탁 누르면 503의 와인드 CW 이렇게 나옵니다. LV라고 또 이게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를 탁 누르면 이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죠. 왜? 이걸 누르면요. B 셔터가 되고요. B 셔터를 딱 누르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장착될 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노출 조정, 노출을 고정하는 고정 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딱 돌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껐습니다. 다시 감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를 탁 누르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기를 누르면서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고정이 되고 고정이 되면서 화면이 보이죠. 앞에 있는 렌즈가 마이크로라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많이 떨어져야 돼요. 거리가 훨씬 더 좁아야 돼요. 아우, 좁혀지질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초점을 삼각대를 놓고 초점을 잡는 거죠. 초점을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가 딱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표시가 딱 되면 표시가 되면 이제 초점이 잡힌 겁니다. 초점이 딱 잡힌 상태에서 삼각대를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 도르기를 풉니다. 풀면 여기가 다시 잠가야 되겠죠. 다시 장전하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죠. 라이브를 보면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카메라 본체는 503CW 요 상태에서 라이브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앞에 B 셔터 요 앞에 있는 B 셔터를 누르고요. 장전을 하고요. 누르면서 레버를 제낍니다. 그러면 이제 초점이 잡히겠죠. 지금 풀려버렸는데 예. 자, 요렇게 초점이 잡히면 초점이 잡힌 상태에서 레버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장전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 장면 그대로 찍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삼각대를 놓았을 때 이렇게 충분히 찍을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이제 요런 잭 본체와 카메라 본체 렌즈와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백을 연결을 안 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3이라는 이 본체에 셔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셔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렉스바디 요거는 안에 셔터 기능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라이브 뷰로 촬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은 세팅을 한 상태에서요. 장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를 놓고 B 셔터를 놓고 그 다음에 누릅니다. 그리고 레버를 돌립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라이브 뷰를 누르고 자 눌렀습니다. 레버를 제끼고 초점을 맞춥니다.
초점을 딱 맞추고 나서 요 레버를 다시 풉니다. 그러면 찍히죠. 일단 그럼 레버를 다시 감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백을 활용한 핫셀 907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503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플렉스 바디입니다. 플렉스 바디는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주름 상자가 있습니다. 주름 상자. 주름 상자에는 요 밑에 보면 요 돌을 도는 게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당기면 굉장히 앞으로 요 길이만큼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렌즈 같으면 좀 근접할 때 요거를 활용하면 굳이 뭘 뒤로 뭐 튜브 같은 거 안 붙여도 요 길이만큼 충분히 나가서 마이크로 좀 더 가깝게 초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기본적으로 여기 장점이 있고요. 저는 요거는 뭐 필요할 때만 쓰고 보통은 좀 닫아 놓는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이게 기본값이 아마 요 밑에 선이 이게 기본값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이렇게 표시를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요 숫자 같은 게 막 적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선이 돼 있습니다. 이 선은 요 레버로 돌려서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휘어진다가 이렇게 이거 우리가 흔히 틸트라고 합니다. 틸트.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디지털 백을 붙였을 때 렌즈는 가만히 있는데 이 디지털 백이 올라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아래로 각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프레스 바디를 쓰면서 40mm를 한번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40mm를 알아봤는데 40mm가 핫셀 40mm라는 거는 3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렌즈인데 오히려 50mm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50mm를 일단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0mm는 이 틸트의 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화각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돌리지 않아도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50mm는 조금 조절이 가능하다. 이제 렌즈마다 그 세팅값이 있습니다. 그 각도가 있고요. 그 각도는 다 주어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50mm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 바디와 50mm는 찰떡궁합으로 딱 맞춰진 그런 렌즈와 바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때 프레스 바디는 특징이 여기 이제 조리개 값이 있는데 조리개 값은 항상 16을 기준으로 합니다. 16을 기준으로 해서 이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16이지만 조리개는 16이지만 실제는 32 조리개 값 또는 45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한계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요 숫자가 있습니다. 요쪽에 요거는 아까 틸트였고요. 요 숫자가 있는데 요 숫자는 뭐냐면 이 바디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합니다. 요걸 돌리면 그래서 바디 자체가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독특한 구조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왜곡이나 조리개 값이 훨씬 더 이렇게 또 상향되는 훨씬 더 정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또는 아주 독특한 그 열린 개방의 조리개의 값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바디에 프렉스 바디에 디지털 백을 붙여서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바디, 디지털 백은, 디지털 백과 이 플렉스 바디는 사실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되고, 이 바디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렌즈와 이 디지털 백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렌즈의 셔터가 이쪽에 이게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 요 코드를 꼭 장착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요 안쪽에서 렌즈에다가 꽂고요. 렌즈의 신호를 바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디에서는 이거를 인으로 잡습니다. 인 아웃이 있거든요. 인 아웃에 신호를 들어간다. 인으로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팅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는 셔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요 케이블 릴리즈가 꼭 필요합니다. 케이블 릴리즈. 자, 이제 기본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예. 디지털 백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503 와인드 CW 되고요. 여기 LV 라이브 뷰를 탁 켜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요 지금 요 기능이 셔터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픈이 앞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뺐다 가죠. 그럼 요 부분을 두 번을 돌립니다. 한 번 돌리면 딸깍, 두 번 딸깍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16 조리개 16에 지금 세팅값을 잡았었는데, 뭐 요거는 뭐 조리개를 뭐 4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 좋게 4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틸트도 움직이면 이 보랏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가장 많은 보랏빛이 나오는 지점부터 잡았고요. 그 다음에 셔터도 여기서 조절합니다. 조절해서 노출계로 찍어야 되죠. 왜냐면 이건 노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요. 노출계로 찍어서 시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아까 우리 503에서는 셔터를 눌러서 확인하고 다시 셔터를 또 감아서 또 셔터를 눌렀는데, 디지털 백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요 라이브 뷰만 확인하고 바로 끄면 됩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찍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LW 라이브 뷰를 보려면 요 앞에 있는 셔터를 두 번 돌립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라이브 뷰를 켜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있는 셔터나 요는 이제 노출계를 찍어서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는 초점만 잡습니다. 초점만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을 왼쪽을 탁 누르면 라이브 뷰가 없어지면서 본 화면이 나왔죠. 본 화면이 나왔을 때 케이블 릴리즈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힙니다. 만약에 B 셔터로 놓게 되면 똑같습니다. B 셔터로 놓게 되면 옆에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두 번 돌리고, 자, 그리고 아까 라이브 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B셔터로 넣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노출 시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탁 놓으면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B셔터에서도 충분히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다시 한 번요. 일단 맨 처음에 켜서 두 번을 켭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눌러서 화면을 보고 노출값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노출값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걸 화면을 끄고 라이브를 끈 상태에서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나오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일단 디지털 백을 썼을 때는 반드시 이 잭을 꼽아야 된다는 거. 플렉스 바디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503의 경우에는 셔터 기능이 안에 본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고, 특징이 이거 두 번 돌리는 거. 필름 관련 필름을 찍을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름을 쓰는 거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백을 활용하는 거는 아마 지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플렉스 바디를 활용하는 거를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핫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핫셀의 그 907X에 붙어 있는 CFV52죠. 52C인데, 대략 4,500만 화소입니다. 요 화소의 이 디지털 백을 가지고 503에도 붙여서 쓰는 방법, 그리고 플렉스 바디에 붙여서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확인을 해서 혹시 뭐 도움이 되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바디로 이렇게 디지털 백을 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구해서 이런 옛날 바디를 구해서 그리고 디지털 백을 활용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마을이고요, 하나는 신당 작업입니다. 제도에 굿을 하는 그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들이 신당이라고 하는데, 그 신당이 우리가 흔히 번향당이라고 합니다. 번향당, 뭐 일례당, 뭐 여드레당, 당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당들을 지금 찾았는데, 대략 잃어버린 마을도 한 100군데 정도 되고 신당도 한 1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는데, 잃어버린 마을은 503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고, 신당 작업은 이 플렉스 바디로 전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든, 제가 만든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 렌즈를 가지고 좀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유튜브로 동영상을 작성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핫셀과 관련된 이야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